방송통신융합시대의 핵심적인 기술, UTP, 동축, 광섬유 케이블링 과정의 학습을 시작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과정은 UTP, 동축, 광섬유 케이블링 특성과 종류 등에 대해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내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방송통신융합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입니다. 주요 학습 대상자는 통신설비 구축, 개통, 유지보수 분야의 관심자나 입문자, 통신설비 관련 전공자, 통신설비 관련 업무 종사자 등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방송통신융합의 기간통신 네트워크의 구축에 필수적인 케이블을 이해하여 ICT 분야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의 학습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과정의 학습은 들어가기, 학습하기, 적용하기, 마무리하기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학습 흐름도의 각 단계와 단계의 세부 구성 요소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본 과정의 학습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번호에 마우스를 올리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작 전 원활한 학습 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PC 사양 및 사용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개인 사용자에게 1기가 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고자 새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바야흐로 기가 인터넷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것은 TP 케이블의 하나인 UTP-CAT.6 이상을 매체로 1기가 BPS 이상의 전송 속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존보다 10배나 빠른 기가 인터넷은 부산 ITU 정권회의 시연장에서 시범 서비스를 보였습니다. 시연장에서 보인 기가 인터넷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운로드 941.90Mbps, 업로드 990.81Mbps로 거의 기가 BPS의 전송 속도입니다. 기가 인터넷은 1초당 전송하는 속도가 1기가 BPS 이상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1기가 BPS는 1000메가BPS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한 편을 인터넷으로 볼 경우 데이터량이 약 1기가 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트로 환산을 하면 1바이트는 8비트이므로 1기가 바이트 곱하기 8비트는 8기가 비트죠. 이것은 HD급 화질의 영화 한 편을 약 8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유비쿼터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은 점점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비쿼터스 시대에 동참하려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도 TP 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TP 케이블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종류를 이해하여 근거리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배울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오늘의 핵심 용어도 살펴보세요.